판단 놀이터. 야, 뚜껑을 잠깐만. 이야, 여러분 붙어 버리는 것 같죠?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혹을 못 참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게 뭐냐면 바로 이 푸쉬박스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제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제가 수제 슬라임 안 사고 제가 만들려고 재료를 정말 많이 구매했잖아요. 근데 아, 이게 또 슬라임에 푹 빠지다 보니 수제 슬라임 후기들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쁜 그 모양에 뭔가에 홀린 듯이 누르고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수제 슬라임이 제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슬라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도 너무 궁금하고 그 예쁜 슬라임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게 그냥 한번 보기만 하자 그래서 한 게 저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구매를 했으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예쁜 걸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거 아직 안 뜯어봐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궁금하시죠? 우리 빨리 뜯어봐요. 자, 저는 이 택배 박스 뜯는 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와, 드디어 슬라임이 개봉이 됩니다. 제가 구매한 건 하늘 슬라임 5만원 랜덤 박스거든요. 이렇게 뽁뽁이로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터, 예쁜 토끼 토끼통에 액티베이터 3개를 넣어주셨고요. 사용 방법 설명서도 들어있네요. 슬라임이 끈적거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슬라임들 자태가 너무 예뻐. 야, 먼저 이 아이를 뜯어볼게요. 저는 슬라임 이름을 잘 몰라요 아직.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와. 토끼가 완전 가득 들어있어. 야, 이게 되게 끈적이는 상태에서 오는군요. 뭐 계속 이런 액티베이터를 좀 뿌려야겠죠? 오, 보이시나요? 아이고, 야, 너 어떡해. 액티베이터 넣어야 되겠다. 그래도 보내주신 액티베이터 믿고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와우, 이 소리 대단한 말 처음 들은데요, 소리가. 우와, 난 언제쯤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예뻐요. 자, 우와. 어쩜 특히 이렇게 말 들어갔지. 와,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리고 이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슬라임은 토끼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와, 뭔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이 파스텔 톤의 연보라. 호두향이에요. 얘는 손이 안 붙네. 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먹고 싶은 약간 그런 맛인데, 맛 냄새. 야, 너무 좋아요. 여기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토끼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세 번째 슬라임입니다. 이거 퐁퐁 슬라임 같은데요. 우와, 여기 깨알같이 하트 토핑도 들어가 있어요. 하트. 오, 얘 따라자. 따라지라고. 오, 폼에다가 예쁜 핑크 하트 들어있어요. 오, 예쁘다. 나와라. 나와라. 오, 여러분. 와.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일 제 취향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슬라임을 구매했는데, 오, 역시 구매하기 잘한 것 같네요. 너무 예쁘다. 맵핑도 너무 잘 되고요. 짜잔,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와,
너무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슬라임이에요. 와, 거의 크리스마스 슬라임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은근 그 연유떡 슬라임이랑 그 실리콘 들어간 거, 뭐지? 그거 생크림 슬라임 그런 거 다루는데 조금 크리스마스 슬라임 많이 왔어요. 와, 이건 뭐야? 보석이야? 희야, 너도 잘라 붙는 거니 나한테 지금? 이게 좀 토핑이 많이 들어간 애들이 많이 끈적거리네요. 떨어질까봐. 와, 얘는 깨, 덜. 덜 토핑이야, 덜. 덜, 양념이 많이 들어갔네요. 야, 어쩜 이렇게 투명하지? 아, 뿌려야겠다, 안 되겠다. 양념 넣어. 짜자잔. 와, 엥. 자, 그리고 이번엔 뭔가 되게 고기 같은 애들이 들었네요. 고기 같은 애들이 들어있는데. 우와. 우와. 이거 뭘까요, 안에 토핑? 궁금해. 엄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벌집 모양의 뭔가가 들어있는데요? 어?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알면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되게 뭔가 벌집 같아요. 뭐지? 이걸 고기라고 하자니. 엄마, 이거 진짜 근데 되게 특이하다. 근데 만들 때 그렇게 뭔가 특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되게 슬라임이 쫄깃쫄깃한 되게 뭔가 굉장히 쫄깃아이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드는 느낌이 그닥 그렇게 좋진 않네요. 슬라임 때문에 좋은 거지 이 토핑 때문에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뭔가 민트색이에요. 민트 민트 야야야 잘한다. 오, 민트색 안에 색색의 폼폼이가 들어있네요. 나와 나와 얘들아 안 나와. 우와, 이야, 이 색깔 봐. 보세요. 우와. 오, 너무 예쁘죠? 지금까지 만져본 건 느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색다른 게 오길 잘했는데 색다른 건 안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안 만져본 게 제가 안 만져본 거 버터 슬라임 진짜 만져보고 싶거든요. 얘는 일곱 번째 슬라임이에요. 오, 뭐야, 뚜껑이 또 있는 거야? 뚜껑은 그대로 지금 찍혀있어요. 와, 어머, 이거 이거 눈꽃 슬라임 같은데? 어머, 맞는 것 같아요. 그 스노우포도 넣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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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향도 완전 좋아. 뭔가 되게 손에 꽉 잡히는데요? 많이? 엄청 많이? 아까 거보다? 와, 너무 예뻐요. 맞아, 이거 스노우 이거 이름 뭐야 이거? 눈꽃빙수라 그랬죠? 아닌데? 뭐라고 하는데? 스노우 슬라임? 아이 뭐야, 까먹었어. 오, 느낌 이거 완전 좋아. 진짜 눈 같아요. 이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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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최고. 와와와와와와. 네, 꽃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런 눈밭을 밟는 느낌? 오! 비누가 보면 손으로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솜사탕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예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보냈어. 자,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얘는 꽃! 진주랑 꽃 토핑이 들어간 슬라임인데요. 와우, 클리어 클리어 합니다. 얘도 우와, 이게 와, 역시 토핑은 정말 많이 넣으신다. 내가 토핑을 이렇게 넣는 거야. 난 그동안 너무 아꼈어. 투명한 투명 투명한 데에다가 진주랑 큐빅이랑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으로 만들면 이렇게 투명하고 예쁜 것을 저는 그때 호두떡 슬라임 보라색으로 물들여 가시고. 우와, 너무 예쁩니다. 저희 아홉 번째 슬라임인데요. 이것도 방금 전 거랑 좀 비슷해요. 토핑만 다르고, 퍼퓸이랑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뭔가 중복이 많은 느낌이지? 새로운 걸 한다고. 와, 뭔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요? 녹색이랑 빨간색이랑 흰색, 완전 무슨 크리스마스 애들 같아요. 우와, 이렇게 슬라임도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색깔만 이렇게 잘 맞춰도 뭔가 단조로운데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벌써 열 번째 슬라임인데요. 이건 뭔가 우유가 잔뜩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발 내가 만들고 싶어 했던 버터 슬라임이었으면 좋겠다. 뭘까? 뭔가 되게 부드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버터 슬라임인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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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버터예요.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버터 요거 칼 같은 거 없어? 오! 또 슬라임이에요. 웬일이야. 오! 이거야! 이거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저. 이야! 오! 향도 너무 좋고. 야, 조금만, 잠깐만. 이야! 여러분, 버터 바르는 거 같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답니다, 저. 이 느낌. 오! 이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할 줄은 모르지만. 아, 난 이 부드러운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슬라임. 자,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슬라임인데요. 얘는 왕통에 들어있어요. 제가 정말 큰 애깨를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입니다. 우와, 우와, 이야. 근데 다 폼만 들어있어, 왜.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오, 뭔가 많아, 많아, 완전 좋아. 큰 애기가 엄청. 오! 와, 커, 커, 커. 아주 그냥 손에 꽉 잡히고도 남아요. 우와. 우와. 너무 이렇게 큰 게 갖고 싶었거든요. 우와. 우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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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좀 토핑에 폼이 나오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너무 커서 만족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니까 와, 이만큼 늘어나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한일 슬라임 5만원 랜덤박스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터 슬라임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많이 좀 중복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만든 수제 슬라임은 어떤 느낌인가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수제 슬라임을 한번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